샬롬. 저는 안녕하세요. 저는 이스라엘의 그레이스 선교사예요. 주님이 너무 저를 사랑하시는 걸 제가 경험해요. 저는 제가 28살 때 주님을 깊게 만나고 저는 영어를 전공하고 외국인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필리핀에서 지사에 근무하는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이 너무 저를 사랑하시는 걸 알아서 그때 주님을 저의 예수를 고백하고 그리고 제가 주님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섬길 수 있는지 굉장히 고민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주님이 저를 선교사로 부르신 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그리고 저의 그 믿음의 여정들이 이제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제일 처음 사역을 했던 곳은 저는 국제 예수전도단 소속 선교사인데 특별히 뉴질랜드의 구제선 사역이라고 배 안에 수술대도 있고 여러 섬을 다니시면서 수술도 하고 또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배 구제선 사역을 했었어요. 구제선 사역을 하고 주님이 저에게 특별히 주신 그 부르심은 중동에 대한 마음을 주셨는데 제가 중동에 대한 선교사 훈련학교를 마치고 이제 요르단에서 한 9년 사역을 했었어요. 그때 아랍어를 배우면서 무슬림 여인들과 친구가 되고 또 그들과 커피도 마시고 티도 마시고 그러면서 그 여인들의 삶을 들어가면서 정말 기이한 시간들을 9년 동안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저에게 유럽으로 가라는 마음을 주셔서 한 5년 동안 헝가리에서 사역하면서 젊은 청년들과 같이 세미나도 하고 전도행도 가고 주님을 전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노던 아프리카에 또 가는 기회를 주셔서 모로코와 웨스턴 사하라, 모르타니아를 쭉 돌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시간들을 갖고 주님이 특별히 불러주셨던 것들은 저에게 처음에 이제 아랍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셨는데 노던 아프리카에 다녀오고 나서 제가 참 많이 아픈 시간들을 보냈는데 몸으로 많이 아픈 시간을 보냈는데 그곳에서 특별히 유대인에 대한 마음들을 부어주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한 7개월 정도 제 몸이 면역체계가 다 떨어져서 그 아픈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 시간에 주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그때 제가 한국에 있는 그 이스라엘 그 선교단체 세미나에서 세미나를 들으면서 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데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저 유대인에 대한 마음들 하나님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제 안에 주님이 아랍인도 사랑하지만 유대인들도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고 제가 그러면 주님 제가 몸이 회복이 되면 이스라엘에 가서 주님 제가 이스라엘 유대인 민족도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정했을 때 제 몸이 굉장히 빨리 회복이 되었었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은혜로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만나고 처음 가서 이제 히브리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때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사야 40장 1절 말씀처럼 주님이 너희는 위로하여라.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을 위로하는 일들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유대인들을 만나면서 친구가 되고 그들의 얘기를 들어가면서 이들에게 정말 유대인들은 토라를 외우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인데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만 모르는 자들인데 예수님만 알면 그들은 정말 군대처럼 일어나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될 자들인데 그들에게 너무 그 포텐셜 그 기프트를 제가 이제 정말 절감했어요. 그래서 늘 기도를 하면서 그 유대인들에 대한 그 주님이 긍휼한 마음들을 부어주셔서 한 영혼들을 만나면서 친구가 되고 또 어떤 친구들은 제가 믿는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을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을 주님 부어주시면서 이스라엘에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기쁨인지 또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곳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아주 좋은 시간들을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저에게 주신 주님의 마음은 유대인들과 아랍인들을 화합하는 그리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다리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들과 비전들을 저에게 부어주셨어요. 저는 아랍에서 한 9년 사역을 하면서 이 아랍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고 아랍어를 배우면서 이 아랍 사람들을 어떻게 주님께 돌아오게 할수 있는지 그것들을 계속 기도하고 아랍인들의 친구가 되는 시간들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에 와 보니까 또 유대인들도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시는지 아랍인과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동시에 부어 주셔서 저에게는 얼마나 뭐라 그럴까 큰 기쁨이 됐는지 그리고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에 와 보니 팩트는 이스라엘 유대인과 아랍인들이 계속 맨날 분쟁이 일으키고 테러가 일어나고 그들이 서로 적이라고 서로 등을 돌리고 늘 싸움에서 하는데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도 사랑하시고 또 아랍인들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제가 배웠어요. 주님은 두 민족이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랍인 청년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된다면 그래서 원유맨으로 그 둘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경외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때 유대인과 아랍인의 화해가 일어나고 또 유대인과 아랍인들이 함께 주님을 경외하고 그러면 우리가 엔드타임이 오지 않을까라는 믿음의 소망을 바라봐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제 2017년 9월 달부터 70년의 희년이 됐어요. 이스라엘은 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주님의 눈에서. 또 저의 눈에도 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래서 치유와 회복이 2017년에 희년에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곳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는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냐면 아랍인과 유대인들의 화해를 행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터치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땅에서는 분쟁의 소리가 많이 들리지만 또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땅에서 놀라운 일들을 지금은 이루고 있어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던 사실이 15년 전에 제가 요르단에서 사역을 할 때, 아카바 홍해가 있잖아요. 홍해에, 아카바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참석했을 때, 유대인들이 아일랏을 통해서 그 요르단에 넘어와가지고요, 유대인 메시아닉 주들과 또 아랍인 그 커뮤니티가 같이 모여서 어떤 기도 모임을 하는 것을 봤어요. 근데 그 기도 모임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유대인들과 아랍인들이 서로 용서를 구하고, 서로에게 발을 씻어주고, 서로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용서와 화해의 기도 모임을 하고 있던 것이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신선하고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유대인의 마음들도 새롭게 그때 부어주셨던 것 같아요. 현실을 봤을 때는 분쟁 지역인데 주님의 방법으로 그곳에서 화해와 사랑과 용서를 주님께서 친히 움직이시는 것을 봤던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 이스라엘 안에서 여전히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희가 내셔널 프레이어 타임에는 또 유대인 크리스천들과 아랍인 크리스천들이 같이 모여서 서로 용서를 구하고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라고 선포하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일들을 해요. 주님을 예배를 같이 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아랍인들이 아랍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요. 또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로 찬양을 하면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요. 유대인들이 아랍어로 찬양을 할 때는 아랍어 찬양을
따라하면서 주님을 예배드리고 이 멀티랭귀지로 주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하늘나라의 문들이 활짝 열리는 일들인 거예요. 저는 그런 곳에 같이 증인으로 같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 그것들을 나눠주고 싶어요. 제 꿈과 소망은 유대인과 아랍인들을 하나 되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일들이 저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일들에 참여하길 원해요. 주님이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처럼 예루살렘에 위로를 전해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위로하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인만 아닌 거예요. 유대인과 아랍인을 다 위로하라는 것인 거예요. 이스라엘에 사는 모든 백성들을 위로하라는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이 이 희년에 일어날 것을 저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요. 전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길 원해요. 유대인과 아랍인들을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저는요, 유대인들을 만나면서 아, 내가 이들에게 바이블 스타디를 할까? 아니요. 이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 이들은 토라를 외우는 자들인데 저보다 성경을 더 잘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위로와 격려가 아닐까 생각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너희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야. 라고 위로를 할 때 그들이 힘을 얻고 살아나고 그들이 더 주님을 경외하고 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10년 전에 제가 아일랏을 요르단에서 사역자일 때 아일랏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아일랏은 어떤 곳이냐면 세큘러 도시예요. 거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힐론이라 그러는데 무신론자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때 제가 아일랏에 갔을 때 저희 캐나디언 친구인 캐런이랑 같이 들면서 전도여행을 가면서 하나님 저희가 유대인들을 만나기를 원해요. 유대인 집에서 하루 자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아일랏을 넘어간 적이 있었는데 쇼핑센터에서 그 유대인 청년을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친구가 돼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해서 내가 유대인의 문화를 좀 보길 원하는데 만약에 괜찮다면 내가 너희 집에 유대도 괜찮을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유대인 여자친구가 괜찮다고 그러면서 자기 유대인 남자친구들도 불러오면서 우리 집에서 내가 하룻밤 오픈을 하겠다고 우리 집에 오라고 그래서 저희가 너무 기대하는 마음으로 좀 기다리다가 이 친구가 그 쇼핑센터에서 일하는 점원이었었는데 그 일이 끝나고 나서 저희를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녁 한 8시에 그 유대인 청년이 살고 있는 집으로 갔어요. 근데 이 유대인 자매가 여러 자기 유대인 친구들을 불렀어요. 한 6명을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하룻밤을 같이 보내는데 저는 굉장히 충격이 컸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저희한테 대접을 하는데 하얀 접시에다 하얀 가루를 저에게 접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보니까 그게 뭐였냐면 코케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거 마시면 너무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희들은 이걸 왜 마시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이 이스라엘에는 소망이 없어. 그 대통령인 나타냐도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 그리고 늘 전쟁이 터지고 우리에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라도 마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없는 자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코케인을 무슨 콜라 마시듯이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 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들은 우리가 외국인이니까 너무 이제 익사이팅해서 그런데 너희들은 여기서 어떻게 왔니? 너는 어느 나라에 사니? 하면서 물어보는데 제가 나는 한국에서 살지만 난 요르단에서 일을 하고 있어.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도전을 하나 주고 싶어. 하면서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거기에 기타가 하나 있던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 한 친구 중에 요시라는 친구가 나는 기타를 치는데 너도 기타를 칠 수 있니? 그러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찬양을 하는 걸 너무 좋아. 음악을 너무 좋아한다. 그러니까 너도 한번 곡을 한번 쳐봐. 그래서 요시가 한번 먼저 치는데 그 이스라엘의 마이너 음악의 그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구슬펐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 끝나고 나서 저에게 기타를 하나 주면서 너도 하나 쳐줄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악보를 가져가지 않아서 이제 기타를 치면서 방언 찬양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 이들이
이 찬양이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이곳에 부어주세요. 그리고 주님 말씀해 주세요. 이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이 직접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찬양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시끄러웠던 그 분위기가 굉장히 조용해지시면서 그들의 눈이 글썽글썽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들이 이제 그 찬양이 끝나고 나서 한 친구들이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너가 했던 찬양이 어떤 찬양인지 모르지만, 아, 내 마음을 왜 이렇게 감동을 주지? 그리고 왜 내가 이렇게 슬퍼지지? 그리고 이 찬양은, 이 음악은,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음악이야. 무슨 음악이야?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악이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음악이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딱 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너희들은 내가 너무 놀라워.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은 예수님이 이 태어난 장소에서 2000년 동안 예수님, 하나님의 그 모든 기적을 봤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지? 나는 한국인인데 내가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또 예수님을 경험한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내가 들었을 때 내가 그걸 보지 않고 믿었는데 그 이 땅에서 15시간이나 떨어져 있는 그 나라에서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너희들은 예수님을 2000년 동안 경험하고 또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에서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안 믿을 수 있지? Incredible! 야, 너희들은 너무 놀라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들이 한참 생각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 굉장히 incredible하지.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까지 떠났었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냥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까? 그랬으니까 우리한테 기도를 해주라고. 그랬을 때 제가 유대 청년들이여, 너희들은 소망이 있어. 왜냐면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 그 소망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 땅에 너희들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어. 그걸 위해서 기도해도 될까? 그러니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새벽에 그 집에서 나왔던 기억이 나요. 저는요,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각 나라에 가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는요, 주님의 성령이 움직이시면, 주님이 성령이 터치하시면 그들도 마음이 움직인다는 걸 믿어요. 저는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모세아부에 가서 1박 2일을 이제 갔는데 그때는 제가 히브리어를 할 수 없는 때였어요. 왜냐면 히브리어를 배우지 않았으니까요. 그때도 요르단에서 사역을 하다가 제가 이스라엘에 이제 40분밖에 걸리지가 않으니까 이제 모시아부에 와서 한 3박 4일,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우리 그 한국인 부부랑 같이 가서 거기서 이제 같이 저녁에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서 이제 거기서 쉼을 누리는 시간이었는데, 어느 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얘기를 막 하다가 저녁에 한 12시 정도가 돼서 그 부부들은 이제 집 방으로 들어가고 저는 늘 지역을 가면 기타를 가지고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막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방언 찬양을 하면서 주님께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을 너무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한 12시 반에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인기척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할 때마다 어떤 그림자가 조금씩 조금씩 가까워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인기척이 느껴져서 이제 찬양을 멈추고 Who are you? 너는 누구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 하냐면 나는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왜 여기 있는 거지? 그랬더니 너의 찬양을 듣는데 내가 너무 감동이 되어서 내가 와서 너의 음악을 듣고 싶은데 내가 옆에 있어도 괜찮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괜찮아. 나는 괜찮아. 환영해. 그러면서 이제 찬양을 드리는데 누가 있으니까 잘 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찬양을 한 곡 더 하고 그리고서는 나는 이제 그만 들어가서 자야 되겠어. 너도 들어가. 굿나잇. 그리고서는 저도 들어와서 잠을 잤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저희는 그 모시아부에서 떠나야 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집 주인이 무화과를 바구니에 이렇게 들고서는 저희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어제 그 아름다운 그 음악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고, 아름다운 그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 누구냐고, 그걸 물어봐도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시끄러웠나요? 죄송해요. 제가 그랬는데 너무 시끄러웠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었다고. 너무 아름답고, 우리의 마음들을 울리는 그런 음악이었다고. 그러면서 내가 뭘 하나 나눠도 될까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뭔데요?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사실은 나는 메시아닉 주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닉 주는 그들은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않아요. 유대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은 메시아닉 주라 그래요. 그런데 이곳에 살면서 메시아닉 주는 이스라엘에서는 지위가 아주 낮은 자들이에요. 멸시예요. 메시아닉 주라는 게 알려지면 그들은 직업을 박탈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또 사회에서 매장을 당하고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저는 메시아닉 주입니다. 그런데 숨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근데 우리 아들도 메시아닉 주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게 너무 힘들어서 우리 아들은 어제 아버지, 내가 이제는 예수님 따르는 걸 멈춰야겠어요. 이제는 나는 유대인으로만 살아야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그 찬양 소리를, 그 음악 소리를, 노래 소리를 듣고 그 아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의 마음을 만져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하염없이 울면서 뭐라고 결단을 했냐면,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를 듣고요. 근데 그 노래를 제 앞에서 들었던 그 유대인 검은 그 그림자가 그 아들이었던 건 거예요. 그러면서 무화과를 갖다 주면서 너무 고맙다고. 우리 아들이 다시 예수께로 돌아왔다고 그 얘기를 해줬어요. 저는 되게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교회는요,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또 유대인과 아랍인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그들을 인카운트 하셔야 되고,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얘기를 나누면서, 이 땅에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데, 주님이 마지막 때에는 유대인과 아랍인이 원 뉴맨이 되어서 그들이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돌아온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저는 믿기로는 2017년에 희년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중보 기도를 부탁드려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원 뉴맨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화해와 사랑이 넘치기를 기도해요. 그리고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터치로 주님을 알기를 원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혈로 그들이 눈의 비늘이 벗겨져서 예수님을 알기를 기도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할수 있겠죠? 우리 같이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